안녕. 오랜만은 아니네. 오늘은 토피아의 하루를 보내줘요. 제 일상은 그렇게 재밌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토피아 보통 몇 시에 일어나? 아, 보통은 12시? 1시? 보통 사람 봤을 때는 어? 늦잠 자는구나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차 때문에 한국어 온라인 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 새벽 4, 5시까지 일할 때가 많아서 잠은 그나마 좀 안 부족하게 자려면은 12시까지라도 자야 한 6, 7시간 자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이런 눈 뜬 지 얼마 안 됐어. 그럼 일어나자마자 뭐 하시는지? 물 먹고 밥부터. 뭐 만들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닭가슴살, 계란, 여기는 김치, 열무김치. 옛날에는 파김치를 엄청 좋아했었고 파김치는 고기랑 너무 좋아해요. 파김치가 없으면은 거의 들고 갈 정도야. 삼겹살 먹으러 갈 때도. 근데 김치는 너무 조금 질렸어, 솔직히. 질릴 때는 열무김치, 파김치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거든. 잠을 잘 못 자고 이해를 많이 하고 그러면 아무리 건강한 게 먹어도 그게 잘 안 돼요. 최대한 그래도 몸을 관리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목적은 살 빼는 것만은 아니에요. 아보카도 오일. 그리고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거는 바로 김. 난 옛날에는 조지아 밥상을 해봤는데 그것보다는 한국인 밥상이 더 쉽더라고. 간편하고 건강하고. 어때? 내 밥상 처음이지? 진짜 이렇게 먹어 매일. 조금 알려놓고. 난 다 섞는 거 좋아해. 여기다 조금 올려놓고. 너무 맛있겠다. 맛있게 먹는데? 살짝 하나? 어때? 어때? 너무 맛있다. 한국에서는 수명 이제 길잖아. 한국인이 수명이 길어? 한국인들이 수명 길지 엄청. 조사에 따른 그런 증거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처음에는 근데 이게 그거라고 생각했어. 나라별로 유전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봤을 때는 난 여기서 살고 사람들이 사는 좋은 습관을 따라해서 그렇게 나도 오래 살지 않을까 싶어. 근데 너가 좀 천천히 먹는 거지? 습관이 안 좋아. 빨리 먹어 엄청. 조금 예쁜 척하는 거지. 원래는 어떻게 먹어? 아니거든요. 저희는 다리를 올려서 먹지 않아요. 일단 다리가 짧거든요. 그러기에는. 그래서 되게 불편합니다. 다음에 내 일하는 방 앉아서 몇 시간씩 솔직히 잘 움직이지도 않아. 근데 난 재밌게 만들라고 스낵. 곰포도랑 아몬드랑 아카데미야? 입이 심심하니까 항상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그래서 꼭 급해져서 해야 돼? 그러니까 저는 안경 쓰거든요 원래. 밥 먹고 보통 이렇게 일을 하는 거야? 응. 몇 시간씩 앉아서 거의 저녁까지 하고 학생이 많으니까 답장해야 되고 또 내가 지금 소속도 있는 회사랑 관련된 일도 조금씩 해야 되고 그리고 인플루언서 활동도 하니까 거기서 관리도 조금씩 하고 그러다 보면은 솔직히 시간 한 3, 4시간은 금방 지나고 저녁부터 이제 진짜 수업. 이번에 대전에 한국어 강사로 고용됐어. 외국인들 대상으로 이제 30명의 외국인이시는데 각 나라가 달라. 그래서 한국어 수업 한 7회 정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수업을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 이거 네가 다 만든 거야? 그리고 한국어 교재, 조지아어로 된 한국어 교재를 만들고 있어서 조지아에서 있는 출판사랑 계약이 이미 되어 있어가지고 같이 또 회의도 가끔씩 여기서 하고. 한번 보여줄게. 이제 수정만 하면 돼. 여기서 내가 수업하는 모습도 짧게 보여줄 수 있어. 5만 원에 신사임당이 나와 있고 여기 뒤에서 보이는 것들 여러분 강사 말투야. 대충 하지 않는 게 보이네. 대충은 진짜 안 해. 엄청 열심히 해. 진짜로. 솔직히 이런 말씀은 조심스럽지만 돈도 잘 되고 근데 항상 불안해. 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자 라는 마인드야. 진짜로. 이게 유일하게 선택이 힘든 점이 있다면은 집에서 일하니까 소셜라이징이 안 돼. 저녁부터 다 노는데 나는 앉아서 일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힘들다면은 유일하게 그 부분이 조금 힘든 것 같아. 근데 얘는 뭐야? 아 얘는 안마기야. 계속 앉아있잖아 몇 시간 동안은. 그래서 등 허리가 너무 안 좋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짜 너무 아프고 일단 자세도 조금 신경 쓰려고 해도 피곤해지면 젖어. 요것도 있지. 그리고 사실 보여줘도 되나 이렇게? 요것도 있어. 뭐야?
터미네이터. 이게 살짝 자세 조정해줄 수 있는 보조기거든. 허리 비대칭 있는 것도 살짝 좀 효과가 있는? 잠깐 앉아있다가 이렇게 너무 지치고 피곤해지면은 짧은 사이사이 운동도 하는데 엄청난 그런 기구 같지만은 그렇지도 않아요. 플렉스 파인이라고 이게 척추 비대칭 있는 사람들 내 체형계에 맞춰서 그거를 설계를 해주는 건데 이게 앉아있을 때는 자세 교정도 해주고 비대칭도 살짝 교정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요즘 건강? 건강이랑 이런 거에 관심도 많고 그러니까 사게 됐습니다. 어때요? 살짝 나는 이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허리가 쫙 펴져서 잡아주는 느낌이어서 난 좋아. 앉아있을 때도 편하고 운동할 때도 자고 운동해도 된다 해서 가벼운 스트레칭? 안 불편해. 이게 또 좋은 게 통풍이 너무 잘 돼. 보면 사이사이에는 되게 좀 시원시원하게 잘 되어 있어. 이제 좀 더 빡센 운동 집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더 복잡해지면은 하나, 둘, 셋, 넷 들고, 뛰고 하나, 둘, 셋, 넷 들고, 뛰고 그리고 이게 빨라지면 되는 건데 나 지금 피곤했어. 안녕. 학교는 이제 어디가? 집에만 있으면은 솔직히 너무 힘들 것 같고 밖에서 D비타민도 솔직히 조금 받으면서 나머지 일은 카페에서 조금 커피를 즐기면서 하려고. 집에서는 침대도 옆에 있으니까 솔직히 어떤 날은 그냥 누워있기만 하고 싶고 일은 또 해야 되는데 정신을 잡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거든. 그래서 무조건 나가서 다들 일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앉아서 하는 게 진짜 도움 엄청 많이 돼. 이렇게까지 열심히 사는 이유가 있어. 너무 진지해지는데 그래도 가족? 최근에 이제 아빠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온 가정의 책임은 다 나한테 온 것 같고 엄마든 내 동생 등록금까지 솔직히 할머니 영돈까지 그냥 다 내가 해주고 있는데 솔직히 나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살짝 사라지고 나만을 위해서만 일하게 언젠가는 될 때는 뒤돌아볼 때는 조금 너무 후회가 될 것 같아서 지금은 최선을 다하면서 동생을 좀 도와주고 가족 좀 도와주고 조금 당분간 좀 할 수 있을 때 좀 버틸 수 있을 때만 이렇게 하고 또 안 되면은 아 저 이제 피곤해요 하고 아직 할 만하니까 아마도 하지 않을까. 나는 뭐 부모가 아직까지 나를 도와주고 집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게 솔직히 좀 생각을 없진 않지. 아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나는 이럴 수 있고 난 나를 위해서 그거를 낫으로 만들 수 있어서 행운이고 축복이고 어떤 사람들 그게 안 되니까 감사하면서 살라고 그냥 열심히 하고.